여직원 있는데 여직원이 120 어떻게 운용을 해요? 사장이랑 직거래 했다고 이제 뭐 중간 간부가 증언했다는 거 아니었어요? 예. 실수요자가 만약에 MB라고 하게 되면 MB가 그 횡령의 공범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럼 120억 횡령이면 특가 횡령, 특경이에요. 특경은 120억 횡령은 무기도 가능해, 법정형 안장 무기죠. 그러면 공소시효 15년이라고요.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. 그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MB한테는. 다스가 만약에 본인 거라고 하게 되면 순서가, 그러니까 모든 수사를 할 때는 이게 만약에 팩트면 뭐를 처벌할 수 있지라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120억 횡령이 없었으면 MB를 처벌할 목적이 없어요. 왜냐면 검찰이부터 네이버도 아니고 공금 체결한 건 아니잖아요. 근데 120억 횡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럼 120억 횡령 그래 그 여직원 그때 횡령했다 지금 하자. 정호영 특검이 그 그때 당시에 꼬리 못한 먹고 도와줬는데 지금 MB에 눕히돼버렸네.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.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정도 거액의 횡령이 있으려면 실소자라고 공범이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횡령이라고 회사 서류 그 문서상 횡령이 된 거죠. 그렇죠. 회사 돈이 나갔다 들어온 거니까 문서상 횡령이라고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죠. 그 문서상으로 그냥 원래대로 하면 야 너 실소유자가 그냥 좀 120억 뺐다가 하고 다른 데 좀 쓸 데 있으니까 뒀다가 다시 또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. 그렇죠. 원래 그러니까 돈을 빠지면 그 자체가 횡령이라고 나중에 이제 변제한 거는 형량에서 그냥 가만히 양형처럼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전화 한 분과 유주원까지만 해도 진짜 제가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서 방송 나왔는데 그게 무슨 문제지? 그게 뭐? 저도 또 그래야 되겠어요. 아니면 저러 합시다. 그게 뭐가 달라지죠?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 지금 안 해요. 그거 안 하는 이유는 아직 MB건지 횡령의 공범이 밝혀진 건 없으나 만약에 MB거라고 하게 되면 그 횡령의 공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. 뭐가 달라지죠? 말하지 않아요.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.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는 거.